오늘 설계 사무실에 잠깐 왔고요. 지금 집 그 이건 뭐라고 그러죠? 3D로 집 설계를 완성을 해서 지금 안과 밖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집이 완성됐을 때의 집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집이 완성됐을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2층 테라스고요. 제가 앉아 있는 거고 집사람 아내가 앉아 있는 거고 담구조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꾸 틀어지네. 네. 여기가 2층 테라스고요. 네, 돌아가면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설계에서 완성해놓은 3D 설계도예요. 뭐 아침, 저녁, 밤, 뭐 새벽 뭐 이런 구조로 시간 시간대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오후, 저녁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일몰 직전인 것 같아. 일몰 직전인 것 같고 미리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네요. 전 이 공간하고 이 공간에 가장 좋아요. 뷰라던가 그리고 안방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공간이라서 이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술도 먹을 수 있고요. 2층에서 낚시도 할 수 있어요. 옆에 연못에 신짱 어서 오세요. 완성이 되면 이런 모습에서 네, 또 이렇게 아침이 되고요. 밤이 다시 되고 이러죠. 저녁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설계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3D를 보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직접 보는 거하고는 조금 감흥이 다르죠. 아주 세밀하게 작업을 하셨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이런 모양으로 한국 전통 창문스럽게 이렇게 되고 네, 이런 식의 집입니다. 구도가 잘 맞았다 안 맞았다 하네요. 괜찮나요? 제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 여보? 집 안에 건물 내부 건물 내부는 몰라 아직? 네, 저희 방인 것 같아요. 방 뭐 아유 실버 버튼이야? 골드 버튼이야? 실버 버튼이야? 아 마음에 드네. 센스 있네 설계 아저씨가. 골드 버튼을 갖다 걸어놨네.
톨리도 어디 있다, 톨리? 네, 저희가 살아갈 방이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나오고. 아저씨, 재밌네. 그 유튜브를 거기다 끼워 넣어서 또 다른 걸 또 요구할 수 없게 만드네, 아저씨가. 네, 이렇게 해서 침대가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이 방에. 아침에 눈 뜨면 뒤에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끝없는 논을 볼 수 있고, 이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요. 뭐, 샤워기를 틀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같아요. 욕조도 이렇게 있고요. 베리 굿.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예요. 베리 나이스. 가만. 오늘 와서 좋은 구경하네요. 뭐 중간 점검하고 또 요구사항 있으면 요구하고, 지금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러려고 오늘 설계 사무실에 왔습니다. 아내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보충해서 공사를 할 때 아예 옵션으로 집어넣어서 하면 되니까요. 뭐 건축비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아,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드네. 톨릿 베리굿이야. 큰 걸로 했어? 큰 거?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오케이. 아, 그렇게 똑같이 해줘요. 똑같이. 아, 또 미리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